짜잔! 혜정이의 3초 메이크업! 예뻐졌나요? 뭐가 이미 늦어져요? 예, 뭐가 이미 늦었습니까? 충전한다고 방종했는데 예, 뭐가 이미 늦었어요? 예, 600개 저는 쌌는데 뭐가 이미 늦었습니까? 안 늦었죠? 제가 뭐 먹튀를 했습니까? 예, 바로 켰지 않습니까? 예, 바로 켜가지고 600개 쌌는데 아니죠. 약해 먹튀하지 마. 내가 어떻게 이긴 건데 그거. 약해 먹튀하지 마. 그거 내가 어떻게 이긴 건데. 그럼 킹모띠는요? 킹모띠 3만 개 안 쌌는데요? 그럼 킹모띠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킹모띠라고 말씀 킹모띠는 3만 개 안 쌌는데요? 어쩌라고라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고요. 예. 저는 600개를 바로 쌌습니다. 먹튀라고 하시는데 제가 방종한 지 뭐 30분이 지났습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까? 10분도 안 지났어요. 충전해가지고 바로 쌌어요. 그게 먹튀입니까? 예?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먹튀하고 먹튀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튀었습니까? 아니죠. 예? 충전하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종을 했죠. 제가 먹튀한다고 도망가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600개 바로 충전해가지고 다시 보기에 바로 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킹 절대 먹튀하면 안 되죠. 전화 해명요? 전화는 진짜 시청자가 왔어요. 예. 전화는 진짜 시청자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바보인 게 질사기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약킹 저거 저 형님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재밌는 건데 제가 저 형님 약킹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득 보는 게 없는데 약킹을 없애면은 여러분들이 볼 게 없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킹 안 해도 상관없는데? 진짜로? 안 봐도 된다고? 그러면 뭐 이제 그 뭐야 그냥 기다리는 600개만 이득인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회단이 600개만 이득인 거지. 그럼 먹튀 하라고 해. 뭐 어쩔 수 없지. 형님들이 뭐. 그렇다. 600개 쌌어요. 예. 그럼 그렇게 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2,000개 그때 그거 뭐야 계좌 이체 안 돼가지고 그때는 하씨 가졌는데 참 어이가 없다. 아유.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피파 패키지 새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응? 피파 패키지 새로 나왔어요? 뭐라고? 네, 할게 600개 개이득 쓰고 먹튀하라는 거 감사해. 먹튀해 뭐 상관없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지 뭐. 계좌라고? 간만에 좋은 거 나왔다고? 피파 패키지 월드 레전드 포함 20? 와, 이 형 이거는 대박. 아 형님 뭐 시켜만 주십시오 형님 뭐 할까요 형님 아 아까 2,500개 또 사주시더니 또 2,500개 치킨 먹자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 또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형님 근데 카멜 형님이십니까 형님? 쏘는 게 좀 약간 카멜 형님 같으신데? 쏘는 게 좀 약간 카멜 형님 같은데 형님 카멜 형님이십니까?
카르피 형님 맞다고? 요리 친구 짭 아엘입니다. 요리 친구 짭 아엘? 요리리 형님 친구라고요? 실제 친구예요, 형님? 요리리 형님 실제 친구? 아, 형님, 아, 진짜 궁금한, 형님, 진짜 궁금한, 형, 그 형 뭐하고 살아요? 예? 아, 형님, 그 형님 뭐하고 살아요? 엔티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그 형님 뭐하고 살아요, 진짜로? 제가 들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하느라 바쁜 듯. 제가 들은 거는 아프리카에서 그 이제 여자친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친구랑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행방이 예, 불명이 됐거든요. 예. 행방이 불명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형님? 아, 그게 니 찾어. 니 찾어. 그치, 그치, 그치. 니 찾어. 맞아. 니가 찾을 여자. 어. 니 찾어랑 사귀었었어. 어. 뭐라고? 아직도 사귀고 있어요? 진짜로? 아직도 사귀고 있어? 와, 대박이네. 뭐라고? 세아양이 왔다고? 어디? 아이 녹방이라잖아. 아씨 녹방에 그 내랑 윷놀이한 거 틀었나 보지. 아이 새끼들 진짜 뭐라 이 새끼들 진짜 깜짝 놀랐는데 씨. 녹방이잖아. 아씨 녹방이잖아. 아 형님 아 일단 치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예. 잠시만요. 왜 저 형님이 1배야? 아 근데 여러분들 그 형님이 1배를 한다고 해서 친구까지 1배라는 거 좀 약간 맞는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와 형님 일단 2,500개 아 형님 너무 감사드려요. 600개 쌌어. 600개 쌌어. 다시 보기 쌌어 형님들. 재밌으려고 먹튀한 건데 별로 재미없었나 본데. 왜냐면 이제 홍구도 딱 먹튀하고 나도 딱 먹튀했으면 진짜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그래 뭐 야킹 보기 싫다니까 뭐 형님들 뭐 어쩔 수 있냐. 연세 차랄라해? 어? 진짜로? 얼마짜린데 연세? 운만 좋으면 월드 레전드 뽑는다고? 안 돼, 아, 나 진짜 현질하면 안 돼. 나 뒤져, 진짜로. 아, 근데 나 진짜, 나 안 돼. 난 안 돼. 나 진짜 어제 이후로 아빠한테 진짜 혼나가지고, 진짜 안 돼. 어제 진짜 많이 혼났어. 나 오늘 한 방송 조금 한, 한 3, 4시까지 할 건데, 새벽 늦게까지 할 거야. 일단 치킨 시킬게요, 형님들. 아, 형님, 이따 2,5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예. 잠시만요. 아니, 근데, 아, 보자. 일단 구성만 보자고. 알겠어, 일단 시키고, 잠시만. 오늘 어떤 치킨 먹지? 옛날 통닭 있고. 아! 옛날 통닭으로 맥주 한 사발이 하고 잘까? 옛날 통닭 시켜가지고 맥주 딱 한 사발이 하고 잘까요, 여러분들? 그거 별로라고? 아, 그래? BBQ 옛날 통닭 별로입니까, 여러분들? 아니, 옛날 통닭이 아니라 BBQ에 있는 옛날 통닭. 옛날 통닭이 아니라 BBQ에 있는 옛날 통닭. 치즐링. 오랜만에 치즐링 차라리 먹어볼까? 치즐링 땡기네. 가자.
있는 올리브 치킨 BBQ입니다. 새로 나온 올리브 마라 치킨 드셔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아, 예,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뭐야 치즐링. 예예예 예, 예. 치즐링 어 혹시 치즐링 반이랑 그 다음에 황금 올리브 반 이렇게는 안 되죠? 해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치즐링 반 그 황금 올리브 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콜라 어제 제가 5개 시켰었죠? 예예 예. 예 그러면은 어 맥주 2000cc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아 2000cc요? 예 카드 계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역시, VIP 오진다 클라스.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형님들? 어? 형님들,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아, 진짜로? 아, 원래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아, 진짜? 와. 일단, 형님들, 맛만 이렇게 좀 찰랑하게 볼까요, 형님들? 아, 그래도 오늘 컨텐츠, 어? 준비한 거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 오늘 만 명 찍었다. 맞지? 어.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홍구랑 김이사장님이 잘해줘가지고, 예, 오늘 그래도 좀 괜찮게 보셨죠, 여러분들? 예. 오늘 괜찮게 보셨죠? 잠시만요. 오늘 만 명 나왔어. 아, 좋지. 태세 면한 개꿀잼이라고? 아,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 왜? 아니, 바람이 아니라, 부금이야, 부금. 이제, 일상 부금. 그냥, 그냥 틀어놓은 거야. 어. 갑자기 물음표 도움이 되길 깜짝 놀랐네. 형님들, 아, 저 랭킹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저 지금 랭킹 신경 안 쓰는 거 맞는데, 추천 좀 여러분들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아우, 추천수가, 무난합니다. 예. 진짜. 아까 만 명이었는데 2000개인데 예. 추천 좀 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거 끌 테니까 그 대신 추천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기우다님이 나보다 랭킹 더 높다고?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추천이 너무 안 올라가. 네, 어쩔 수 없지. 포기하지. 자, 일단 여러분들, 패키지, 오늘 연습 패키지, 오늘 나온 거야, 형님들? 오늘 연습 패키지 새로 나온 거야? 한번 볼까? 잠시만. 오늘 나온 거야? 오늘 점검 끝나고 개잘하고 이거 5월 스페셜 EP 연세 상품 오 이건가? 실피디니 하나 팬가 감사합니다. 와, 야, 이게 존나 해장 것 같은데? 야, 2단계 이거 뭐냐? 야, 이거 뭐야? 월드 레전드 맨유 M 더서버 월드 베스트 2002 전설 선수와 06 시즌 선수 중 한 명을 획득할 수 있는 선수 팩입니다. 그니까 이게 월드 레전드 그 뭐야 카드가 나올 수가 있고 엔더 서버가 나올 수가 있고 이거를 말하는 거야? 랜덤이야? 3단계는 월배 포함 50 한 장 주는 거야? 스페셜 EP 박스 이거는 주는 거고 4단계가 개 애자라고? 4단계 왜? 스페셜 EP박스 곱하기 10이네?
근데 내가 아 이게 참 이게 형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기회라고 맨날 말할 때 내가 이제 웬만하면 하잖아. 근데 어저께 BMW가 이게 좀 아 이건 안 하면 무버지한테 혼난다 하는 게 사실상 효도다. 형님 가만 보니까 이건 진짜 완전 자객이네. 이거 완전 진짜로 아니 아빠가 내 피파 그 현질한다고 진짜 혼나겠어요? 예? 어, 이 형님 가만 보면 제일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 같은데. 뭐가 내 뭐라고 했는데? 내가 뭐? 자객이라고 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와, 참. 와, 이건 진짜 왜 그러냐, 진짜 너희들? 와.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 형님 질렀습니까, 형님? 형님은 질렀어요? 아, 또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형님은 질렀어? 회장님은 질렀어요? 응? 회장님 피파 얘기하지 말란다고? 왜? 어 왜요 왜요?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렸습니까? 예. 아 됐어 뭐 씨 내 날 무슨 진짜 무슨 개 쓰레기로 안 하고네 진짜로. 아 형님 운 게 강아 터져서 운 거예요? 형 사람 새끼예요 형님? 예. 아니 그걸 떠나서 형 강아 터져서 울었어요 형님? 아 또 1더하기 1은 방질이 11개 팽달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형이 강아 터져서 울었어? 와 진짜 형 왜 그렇게 사냐 진짜로. 난 그런 걸 안 운다 진짜. 난 그런 걸 안 산다 진짜. 아우 참 진짜. 아우 또 와잡님께서 또 11개 1더하기 1은 방질이 11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잠시만 혹시 스케줄 맡겨주실 분들 없습니까, 형님들? 스케줄 맡겨줄 사람 없어? 이거 피파 패키지 개해자라는데 혹시 스케줄 맡겨줄 사람 없습니까? 응? 아니 일단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있으면은 예, 하면 좋잖아. 우리 또 땅콩이 하나 팽달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본방 내가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라고 본방면 아이템 썼거든? 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화력 존나 오진다. 화력 개오지네. 2시 18분인데 BJ가 먼저 보여줘야지 스케줄이 있던가 말던가 하다고? 두 개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이 말이 맞아. 주창이가 말 잘했어. 그래 진짜. 어 진짜 주창이가 말 잘했어. 어 주창이가 말 잘했어 진짜로. 어 아 진짜 이 피파 이제 현질 그만해야 돼 진짜. 저거 뭐야 회장님도 정신 차렸고 이제 나도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어 정말로 나가. 어 왜냐면 진짜 그 뭐지 그 피파에 이제 현지라는 컨텐츠 그거 쓸 바에야 다른 데에다가 이제 컨텐츠 비용 쓰는 게 낫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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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뭐라고? 너 바람의 나라도 살렸는데 너가 피파도 못 살릴 것 같아?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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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피파 현지 활동으로 미니카 개조하면 시속 150km 나와. 맞아. 아니 미니카 컨텐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피파 컨텐츠보다 미니카 컨텐츠 할 때 시청자가 더 잘 나오는데 미니카에다가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렇게 해야 돼 씨발. 아,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아니 근데 형님들 그 뭐지 바람의 나라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바람의 나라를 제가 이제 살렸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유리 서버 자체를 아예 살렸었잖아. 바람의 나라 열풍을 내가 불었었잖아. 어 정말로다가 어 아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 내 진짜 그랬었잖아.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또 살리러 가볼까 했는데 어 우리 또 브레미 상칸이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또 사리러 가볼까? 뭐라고? 방송 망하고 싶냐고? 어 강화대나연이 또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아 안돼 안돼 안돼. 나는 이렇게 RPG 게임 하고 이러면은 시청자분들 다 빠져가지고 안돼 안돼 안돼. 그럼 나도 죽고 민지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안돼 안돼. 뭐 이누기 형님이나 살리라고? 왜 이누기 형님 왜? 이누기 형님 왜? 이누기 형님 왜? 이누기 형님을 왜 살려? 이누기 요즘 뭐 방송 잘하고 있잖아. 이누기 형님을 왜 살려? 아니 형님들 혹시 진짜 없어? 스케줄 맡겨줄 사람? 한 바퀴라도 상관없어. 어. 한 바퀴라도 상관없어. 이동 형이 요즘 힘들다고? 아니 형님들 힘든 거 아는데 왜 안 봐줘? 같이 봐줘. 내 방송 안 봐도 되니까 진짜. 어. 아 내 방송 안 할 때 이동 형님 방송 보고 있으면 되잖아.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났냐? 어? 아니야 이게 보고 있으면은 어 재밌어. 이동 형이 얼마나 재밌어? 이동 형님 나랑 있으면 케미 잘 맞잖아. 어. 아니 이누기 형님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케미 잘 맞잖아 형님들. 용철님? 용철님 왜? 아 또 브레메님께서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네. 용철님 어딨는데? 그래 내가 서울 가가지고 한번 합동방송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겠다. 그치 피파 패키지 이제 단골 손님이시지. 어, 아 근데 야 오늘 채팅창 왜 이렇게 빨로 새벽인데. 어 야 새벽인데 왜 이렇게 빠르냐. 미치겠네. 잘 안 보이네.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용철님 어딨어. 용철님? 아, 안 한다고요?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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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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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합니까, 얘? 아니, 제가, 아니, 근데 형님 거 잘 까줬지 않습니까, 형님? 내리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말도 하기 싫나 보네. 말도 하기 싫나 보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말도 하기 싫나 보네. 아, 형님들 진짜 용자 없어? 아니, 내가 이렇게 유도하는 건 아닌데, 진짜 피파 원래 패키지 살려고 했던 사람 중에서 나한테 맡기면 좋잖아. 없어? 너가 아프리카 피파 부통령. 내가 무슨 아프리카 피파 부통령이야. 개소리 하고 있어.
어? 내가 무슨 아프리카 피파 부통령이야? 아니 그 뭐야 그 두치아 뽀꾸님이랑 그 다음에 서비님이랑 많잖아. 나 아니야 부통령 아니야. 스네이크 아이님 또 하나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야 나 아니야. 감스트님 다음에 뿌꾸님이랑 서비님이잖아. 나 아니야. 난 그냥 진짜 취미로 하는 거야. 난 진짜 아니야. 어? 내 거 패키지 하나랑 원래 포함 탑 20까지만 지를까 하는데 해볼래? 예 형님! 그니까 한 바퀴 돌린다 이 말이죠 형님. 한 바퀴 돌린다 이 말이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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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러면 아 첫 번째 두 번째만 한다고? 와 이거는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약 잘 뜨면은 나 눈깔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와 첫 번째 두 번째. 하하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형님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한 바퀴만 돼요. 예 한 바퀴만 돼요 형님. 며칠을 적어주세요. 한 바퀴만 돼, 한 바퀴만 돼. 거북석 통통, 내 거 피키지 할래? 야, 새끼야, 미쳤나? 너 뽀뽀한 새끼는 되고. 뽀뽀해가지고 존나 당황했네. 이거 진짜 개소리네. 어딨어 어딨어 아 진짜 맡겨줄 사람 없어? 장난 한번 치려고 블랙을 걸었네. 그러게 잠시만 이 형님 진짜인데? 봉준님 피파 시작한지 얼마 안 돼 50만원 충전해서 맡기면 돼. 아니 형님 형님이에요 누나예요? 형님 50만원이면 완전 차를 나오고 저 아니 형님이에요 형님이에요 아니면 누나예요? 예? 아니 왜냐면 이 형님 엄청 오지게 싸주시는 형님이거든? 어 남자시라고? 아니 형님 진짜 맡겨주실 겁니까 형님? 형님 진짜 차를 나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대박! 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야 아,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기다리겠습니다. 형님, 기다리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패키지 새로운 거 나왔네요. 예, 패키지 새로운 거 나왔는데, 차랄라하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야, 근데 내 목소리 너무 커, 형님들? 목소리 좀 줄일까? 성량이 너무 큰가? 새벽인데? 잠시만요. 피파 3 뉴 연세 패키지 이거 다섯 바퀴 48만원이면 아닌데 맞지? 다섯 바퀴 와 다섯 바퀴 차라리 하지. 아 네 바퀴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바퀴든 다섯 바퀴든 그냥 방제에다 이렇게 써. 그래야지 사는데 많이 들어오지. 아 부금이 너무 커? 아 그래 내 목소리 좀 키울게. 내일 금요일이지 형님들. 내일 금요일.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났냐. 내일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보자. 금요일 내일 방송하고 토요일에 올라가야 되네. 아 오늘이 금요일이야? 그래 오늘 방송하고 내일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봉준아 피파 로그인하면 프랑스 국대 나온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예매? 아니 그거 나는 이제 선수 이제 민국이 형님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매니저식으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예약을 다 하셨는데 또 이렇게 자리 예약을 안 했는데도 자리 안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갑질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냥 서서 보기로 했어. 서서 보기로 했어.
미니카, 다음 미니카 컨텐츠는 다음 주냐고? 어. 다음 미니카 컨텐츠는 여러분들 그, 어제, 오늘 딱 전화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흥민이가 이렇게 딱 전화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번 주는 그, 원래 그때 갔던 공간 있지, 형님들. 트랙 있고, 거기. 거기를 이제 옮기신대, 이사를 하신대.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엄청 바쁘시대. 그리고 또 가족 스케줄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도와주시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음 주에, 예, 약속 받았어. 다음 주 예비군인데, 그래도 퇴근하고 방송 할게요, 형님들. 예. 그래도, 그, 뭐야, 그건 꼭 해야지. 하긴 해야지. 내일, 치과? 내일 치과 1시인가? 그래. 어, 1시, 1시. 아니, 아니, 쉬는, 쉬긴 쉬어야 되는데, 그때 하루는 꼭 해야지. 그, 사장님께서, 어? 그때, 늑대 아저씨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거는 무조건 해야지. 어. 내일 치과 1시. 어. 예약했어, 예약했어. 아니, 솔직히 좀 약간 무서운 게, 어. 아, 돈 너무 많이 나올까봐. 어, 내일 좀 무릎을 위험 쓰고, 아, 무릎이란다. 좀 용기를 내가지고 내일 좀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로. 내일 갔다 올게요. 내일 가가지고, 예, 이렇게 할게요. 출퇴근 예비군이 뭐가 힘들다고 그 지랄을 하냐고? 나, 근데 난 처음 가보는 거거든. 출퇴근 예비군. 근데 그거 힘들다 안 돼? 사람들이? 그 못한다 안 돼, 방송? 몰라, 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한, 몇백 이상 나오지 않을까? 어, 몇백 이상 나오지 않을까? 진짜로. 요즘 예비군 빡세대. 어, 못 들은, 나도 잘, 뭐, 나도 처음 가는 거예요, 예비군. 난 동원밖에 안 가봐서. 나도 뭐, 동미참인지, 그, 뭐야, 항방작계인지 그거 처음 가보는 거라가지고, 저도 몰라요. 예. 4일 다 동미참이냐고? 몰라. 모르겠다. 나, 그니까 난 동미참 이거 그 항방작계 개념을 잘 모르겠어. 세 번 동미참에 두 번 항방작계라고? 그럼 내가 총 5일 하는 거야, 형님들? 총 5일 하는 거야? 아, 총 5일이야? 아, 개빡시네. 저번 달에 예비군 6년차 마지막 갔다는데 요즘 예비군 개빡세다. 회사일 하는 게 헐났다. 요즘 되게 빡세졌어. 아니 근데 이게 그 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그래. 원래 사고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엄청 빡세게 하고 그러잖아. 군대가 원래 그렇잖아. 어, 무슨 사고 일어나면 완전 개빡세지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휴대폰 보면 바로 퇴소당한다고? 진짜야? 오, 개빡세졌네, 진짜로. 그러면 그거 안 쳐주는 거잖아, 시간. 오, 대박이네. 휴대폰 그냥 무조건 내야 되겠구나. 아니, 그럼 가서 뭐 하냐? 가서 뭐 해? 그냥 밥만 먹고 와야 되나, 진짜로? 그 뭐 이렇게 또 사격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 뭐, 일단, 뭐, 가면, 너, 알아서 다 하겠지, 뭐. 아, 근데, 밥 좀, 맛있게 먹고 와야겠다. 아, 사격 다 한다고? 아, 진짜로? 와. 사격해? 하, 아, 진짜로? 아,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어, 야, 뭐, 자객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진짜. 진짜, 무서운 얘기다, 진짜로. 늦으면 안 된다고? 아, 일단, 여러분들, 5월달 말은, 예, 좀, 방송시간이 좀 창렬일 것 같은데, 제가, 그, 나라에 이제, 부름, 이제, 예비군을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룰 수 없는 그거예요, 형님들.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역시 월말이라서 그렇다고? 그러게, 좀, 뭐야. 아, 짭이야, 짭이야. 아, 놀래라, 짭이야, 짭이야, 짭이야. 어. 주, 아프레카 TV야. 주, 아프레카 TV야, 아프레카 TV. 누구세요? 아, 예.
나 다음 주 23일인가? 어? 어, 그 솔직히 말해서 민국이 형님이 오늘 여자친구 생긴 거 말했다며. 그때 좀 소름 돋는 얘기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당사자가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 전화통화 한 거 알죠 여러분들? 그 성대모사 뭐 이렇게 달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컨텐츠 했을 때 뭐 그 거제시장에서 봤다고 한 사람 알지? 어, 거제시장에서 봤다고 한 사람. 그 사람 그 진짜로 본 거였어. 근데 내가 연기한 거였어. 어, 아 진짜 그래요? 이러면서. 어, 그때 형님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 어, 봉준이 이 새끼가 아니 저런 거 나오면은 막 더 깊숙이 파고들 앤데, 그리고 민국이 형님한테 전화 바로 해가지고 말할 앤데 좀 약간 꺼리어 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 연기 좀 많이 티났다고? 어, 그치. 어, 난 알고 있었지. 이쁘냐고? 나 못 봤어. 아 근데 그분이 좀 약간 무란란한 게 날 그 보기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이제 그 이제 민국이 형님 첫 여자친구니까 어, 밥도 사주고 싶고 그런데 난 좀 만나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날 만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뭐라고? 패키지 지금 기다리는 중이냐고? 어, 지금 패키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치킨은 왔고 패키지 이거 50만원치 한번 까보고 예, 치킨 먹고 이렇게 차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아니 근데 와 이게 첫 여자친구라서 그런지 민국이 형이 완전 빠져들었어 진짜로. 어, 진짜 완전 빠져들었어. 부럽더라. 알콩달콩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뭐라고? 존나 건방지네 진짜. 형수님 밥을 네가 왜 사주냐. 누가 보면 민국이가 막내 동생인 줄. 이 새끼는 뭐 도라이 새끼인가. 여자친구 보면 밥 사주는 게 내가 뭐. 아이고 우리 또 꿀잠님께서 또 초콜릿 300개 감사드리고요. 크, 우리 또 찰리 형님께서 또 오셨네요. 예, 우리 또 초콜릿 30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내가 밥 사줄 수도 있지 왜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맞는 말이야 진짜로? 어 그래? 왜 밥 사주는 게 그것도 막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 어,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내 친구 어디? 내 친구 어디 있는데? 어, 내 23일이다, 23일. 어. 네 다음 주가. 어. 카톡 남겨놔라. 같이 갈 수도 있겠는데, 사상에서 왔는데, 사상에서. 어. 이제 제1상위가 제가 누구냐면은 내 불알 친구인데, 이제 제 아이디로 내가 부캐를 쓰거든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의혹들이 많던데 제 친구입니다. 제 불알 친구예요. 예, 제 불알 친구입니다. 제일 상해. 제 불알 친구, 불알 친구. 응? 아니 그래 뭐 형 동생 이런 거 따지면서 그렇게 사주면 그게 되냐? 난 내가 다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난 누굴 만나든 내가 다 사는데. 아 그래? 아니 돈 잘 벌면 형이라는 마인드인 거 아닌데 이 DMR은 좀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니 내가 미안해 내가. 어 내가 밥 사준다 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 미안하다. 아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뭐야 충전하고 계셔가지고 처음 이제 충전하시는 분이라가지고 피파를 이제 처음 하신대. 근데 이제 나 때문에 이제 48만원치 이렇게 충전을 하시는데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뭐라고? 봉준아 나랑 사귀어줘. 그래 사귀자 봉준 천사야. 너 진짜 천사야? 어? 너 진짜 엔젤이야? 너 뒤에 뭐 이렇게 날개 달려있어? 나랑 좀 사귀어줘 진짜로. 사귀어줘 천사야 사귀어줘. 그래 사귀어줘 사귀어줘. 뭐 그거 뭐야 어딘데 너 어디 달려있는데 어디? 여기 등 뒤에? 등 뒤에? 그래 사귀 남자. 그래 이씨! 아 나 이 새끼 아 오늘따라 씨 왜 이렇게 담보를 잡고 이렇게.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람보르스타 형님, 형님 거 잠시 맛만 볼까요 형님? 잠시 맛만 볼까? 잠시 맛만 볼까요? 그래 람보르 형님 거 1번 2번 딱 보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아프리카 형님 거 딱 이렇게 가면 되겠다. 뭐라고 이 새끼 또 새로운 또 캐릭터가 나왔네요. 봉준 오빠 저 체금 패티시 있는데 체금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먹고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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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뒤져버려라. 어휴. 아니 람보르 형님 매체에다 좀 적어주세요. 예. 람보르 형님 매체에다가 형님 아이디 비밀번호 적어주십시오. 예. 뭐라고? 아, 예, 형님, 다시 매니저 드릴게요. 매체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매체에다가. 아, 그러니까, 내 방은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렇게 다 채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봉준아, 나 5월 30일에 군대 가는데 팁 좀 줘라 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뭐, 제 모니터에 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펠타운에 넣어주세요. 뭐, 다 이제 각자 이야기를 해, 다 각자 이야기를. 뭐라고? 봉준아, 1, 2, 3단계 샀어. 1, 2, 3단계 한 바퀴 돌린 거 아니잖아. 봐봐 이제 뭐 치킨에 도가 심해지는 개인 방송 집중 취재 인터넷 방송 이 BJ 이제는 동성 논란 참 별의 별 다 있다 진짜로.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아 진짜 다 각자 따로 놀아가지고 미쳐버리겠다. 이 와중에 또 이게 본방 뚫었다고 썰이 질러라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 진짜 미치겠다. 형님 매체에다가 좀 적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내 방송도 이런데 철구형은 진짜 어떻게 했냐. 철구형은 진짜 채팅창 너무 빨라가지고. 가자. 아 나 몰라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형님들 일단 맛만 한번 볼게요. 패키지 맛만 한번 차라리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챔스 결승 존나 기대된다. 이게 그 뭐야 또 내기도 걸려있어가지고 개기대되네요. 와쿠티랑 와쿠컵 이벤트 그거 발표 언제 나냐고요? 이번 주 일요일날 발표 날 건데 계속 지금 참가 신청이래. 계속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유튜브 가셔가지고 이벤트 좀 많이 좀 참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와쿠컵 받고 싶으신 분들 와쿠컵 지금 100개 정도 있는데 빨리빨리 받아가 형님들. 그거 형님들 주려고 만든 건데 저거 아무도 안 가져가면 나 혼자 그냥 물 떠먹어야 돼. 100개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챔스 결승 입중계 하냐고? 아니 아니 입중계 안 할 거야. 챔스 결승 입중계 안 하고 나 저 새로 산 TV로 갔다가 모에트 형님들이랑 다 보려고. 결승이라 가지고 스페인전도 기대가 된다고? 뭐 어떤 스페인전? 누구랑 하는데? 아이고 우리 또 무지님께서 또 백구개로 토큰 팬 가입 해주시면서 팬닉도 이렇게 달아주시네요. 아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또 무지님 또 백구개 토큰 팬 가입 감사드리고요. 엄마! 이악스! 아이, 백국의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하! 아, 진짜로? 대한민국 평가는 스페인이랑 해? 그거 존나 재밌겠네? 그 중계권 따주면 당연히 중계해야지. 스페인이랑 하는 거 존나 재밌겠네. 스페인 멤버 어떻게 나오는데? 2군 나와도 재밌지. 2군 나와도 팀 자체가 워낙 다 좋은 팀 애들만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주전 멤버 다 빠지겠지. 그래도 재밌을걸? 일단 무진이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스페인도 옛날 스페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그 뭐야 마드리드 더비 자체가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진짜.
근데 마드리드 더비 요즘 하면은 아틀레티코가 더 많이 이기지 않습니까? 레알이랑 하면은 제가 그 뭐 라리가는 좀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야 이거 패치된 거 한번 보자. 어 내가 여러분들 지금 본캐 프랑스 국대 아니겠습니까? 어 프랑스 국대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로 2016 예, 재방송에서 다 함께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선전은 어 재밌는 것만 중계할 겁니다. 모든 거 다 중계 안 합니다. 예, 저도 또 피파 아니 그 축구 BJ가 아니다 보니까 재밌는 것만 중계하지 모든 중계는 다 안 해요. 예, 유로 2016 여러분들 제가 TV 수신카드 또 사가지고 또 차라리하게 화질 엄청 좋게 해가지고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제 방송에서 유로 2016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유로 2016 중계권 땄어. 유로 2016 중계권 땄어. 그리고 중요한 게 와! 야 이 족간지 보소 이거 뭐냐 이거? 야 뭐야 나 저격이야? 야 이 뭐 왜 갑자기 프랑스 국대가 왜 이게 메인 화면으로 됐어? 어? 야 이거 개간지 나네. 나 프랑스 국대잖아. 나 프랑스 국대잖아. 아 유로 2016이라서. 야 개간지 나네. 와 개간지 보세요. 아 맞다 이거 내 아이디 아니지. 와 근데 지루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못하긴 하지만 멋있긴 멋있어. 아 근데 포그바가 존나 멋있다. 기럭지 긴거 봐봐. 와 요리스 센터. 와 근데 맨 왼쪽 맨 오른쪽 싸냐 보세요. 와 잘할라합니다. 예. 유로 2016 여러분들 저랑 같이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이 형님도 프랑스 국대야? 어? 이 형님도 프랑스 국대야? 어 좀 뭔가 많이 바뀌었네요 피파가. 야 이 형님도 푸국이구나. 아 근데 좀 약간 무랄라한 푸국인데? 어 아닌데? 무랄라한 푸국 아닌 나보다 훨씬 좋은데? 에브라 금카, 벤제마 금카, 비에라 오카, 리베리 금카, 블랑, 앙리, 포그, 뭐야? 나보다 훨씬 좋은데? 어허. 자, 일단은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만 보러 갈게요.